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제작할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은 화면과 같습니다. 우선 뼈의 형태를 그리고 패턴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안내선을 표시한 후에 제작을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한 후에 8에 2.5mm를 입력해서 직사각형을 그립니다.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동일한 색상으로 원을 그립니다. 왼쪽 상단에 배치한 후에 셀렉션 툴로 Alt를 누르면서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줍니다. 두 개의 원을 또다시 오른쪽으로 Alt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그림과 같이 복사를 해줍니다. 모두 선택한 후에 하나로 합치겠습니다. 패스파인더의 Unite를 클릭합니다. 안에 겹친 부분을 만들어서 구멍을 뚫어 보겠습니다. 왼쪽 오브젝트 위에 정원을 그립니다. 구별을 위해서 임의 색상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Alt를 누르면서 선택 도구로 드래그해서 복사합니다. 둥근 사각형을 왼쪽 중앙에 배치를 하고, 좌우 대칭 형태로 뒤집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리플렉트 툴을 사용해서, 뼈 모양의 중심을 표시하는 방법은요, 선택하고, 셀렉션 툴로 선택하면, 조절점의 중앙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리플렉트 툴로 중앙을 클릭한 다음에 Alt, Shift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뒤집어 복사하면 대화 상자에 버티컬을 지정한 후에 카피를 누른 것과 같습니다. 모두 선택한 후에 패스파인더의 마이너스 프론트로 겹친 부분을 뚫어줍니다. 그리고 60% 축소 복사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스케일 60% 입력한 후에 카피를 눌러줍니다. 마이너스 45도로 로테이트 툴에서 회전을 한후 그림과 같이 아래로 이동해서 배치하고 색상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패턴의 바탕 역할을 해줄, 배경색 역할을 해줄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클릭해서 19, 위스는 19, 하이트는 17mm를 입력해서 사각형을 그립니다. 그런 다음 맨뒤로 보내기를 합니다.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Edit에 Define 패턴으로 패턴을 등록하겠습니다. 바닥이라고 제시된 이름으로 입력해 줍니다. 이제 강아지의 얼굴 모양을 그릴 텐데요. 자, 이 오브젝트도 좌우 대칭형에 속합니다. 제시된 색상으로 둥근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도큐멘트에 클릭한 후에 순서대로 13, 16, 4mm를 입력해서 그림과 같이 둥근 사각형을 그립니다.
하단 패스를 축소하기 위해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의 4개의 고정점을 선택하고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85%로 패스를 축소합니다. 펜 툴로 귀의 형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그려주겠습니다. 귀의 접힌 부분을 그릴 텐데요. 곡선을 그릴 땐 드래그를 하고 전환할 땐 앵커 포인트 클릭해서 한쪽 핸들을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뒤로 보내기를 합니다. 그리고 접혀 있는 앞에 귀 모양과 수염의 반쪽을 차례대로 그림과 같이 그려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원을 두개 배치해서 눈의 형태를 그리겠습니다. 쉬프트를 누르면서 정원을 그리고 중앙에 Alt와 쉬프트를 누르면서 다시 배치해서 그리면 정렬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눈의 형태는 정원을 두개 그려서 배치했습니다. 자, 이제 대칭적으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강아지 얼굴 형태를 드래그 선택하고 제외할 부분을 쉬프트를 눌러서 클릭해주면 선택적 해제가 가능하겠습니다. 리플렉트 툴로 새로 안내선을 클릭한 후에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하면 간단하게 좌우 대칭형이 만들어집니다. 자, 생성된 순서에 의해서 앞으로 튀어나온 오브젝트는 맨 뒤로 보내기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염의 형태는 각각 선택해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합치기를 이용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들어줍니다. 이때 선의 두께와 패스의 겹친 부분 때문에 이렇게 끝 모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Ctrl Y로 윤곽선 보기를 먼저 하고 드래그를 해서 교차 지점의 점들의 평균 위치를 맞춰줍니다. 에버리지를 클릭하고 보스를 클릭한 다음에 OK를 하게 되면 이렇게 끝부분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에버리지에 보스를 클릭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혀 부분을 만들 텐데요. 새로 안내선 중앙에서부터 타원형을 그리겠습니다. Alt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타원 형태를 중앙에 정렬해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 세그먼트 툴로 쉬프트를 누르면서 세로 안내선에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 배치합니다. 그리고 지정된 두께 1pt 테두리 색깔을 선택해 주시고요. 앞에 수염 모양을 선택한 후에 맨 앞으로 가져와서 정돈을 해줍니다. 이제 코 모양을 그릴 텐데요. 쉬프트를 누르면서 두 개의 크기가 다른 정원을 그려 배치합니다. 연색을 검정으로 해서 코의 위치에 그립니다. Alt, Shift를 누르면 중앙에서부터 정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흰색을 지정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검정색 원의 상단 고전점을 선택하고 코의 형태로 변형하기 위해서 아래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흰 원을 선택하고 왼쪽 고정점을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코의 형태를 완성을 해줍니다. 작업 중간중간에 수시로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 강아지의 얼굴 형태는요, 복사해서 변형할 때 사용될 겁니다. 선택의 편의사항, 그룹으로 설정을 해둡니다. 자, 이제 모자 모양을 그려볼 텐데요. 구별하기 위해서 이미 색상을 지정하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순서대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38, 38, 14mm를 입력해서 그림과 같이 둥근 사각형을 그려 배치합니다. 그런 다음 안쪽에 색상을 달리 적용하기 위해서 스케일을 이용한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Non Uniform에서 Horizontal은 80, Vertical은 100을 지정하고 카피를 눌러 너비만 축소해서 복사합니다. 계속해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Horizontal을 52, 버티컬 100 지정한 후에 카피를 눌러 축소하여 복사합니다. 하단의 모양을 정리하기 위해서 타원 형태를 그려 배치하겠습니다. 엘립스 툴로 도큐멘트 클릭한 후에 위스는 50, 하이트는 18mm를 입력해서 그립니다. 그리고 하단에 모자의 형태를 고려해서 이렇게 겹쳐서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4개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선택하고요. 자, 패스파인더에 하단 두 번째 트림이 있습니다. 트림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더블 클릭해서 경리 모드로 전환한 후에 불필요한 하단 타원을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두개 오브젝트를 쉬프트를 누르면서 선택한 후에 지정된 색상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자 챙 부분을 만들 텐데요. ESC를 눌러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그런 다음 구별이 되는 컬러를 지정하시고요.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입력하여 그리겠습니다. 위스는 38, 하이트는 15, 코너 레디우스는 4를 지정해서 하단에 그림과 같이 배치해 줍니다. 그리고 패스의 아래쪽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둥근 사각형 하단 4개의 점이 포함되도록 드래그하여 선택합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대화 상자에 유니폼 스케일을 105를 지정하고 하단 패스를 확대해 줍니다. 자, 셀렉션 툴로 상단에 모자 모양을 선택을 합니다.
패스파인더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룹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 오브젝트와 양 옆에 두 개의 오브젝트를 합쳐주기 위해서 언그룹을 하겠습니다. 언그룹한 후에 바깥쪽에 두 개의 오브젝트 쉬프트를 누르면서 선택하고 하단에 둥근 사각형을 같이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줍니다. 자, 합치기 전에 배치를 맞춰줄게요. 합쳐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왼쪽 대괄호를 눌러 맨 뒤로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 모양을 수정하기 위해서 고정점이 필요합니다. Add Anchor Point 툴로 중앙에 선분해 클릭해서 고정점 추가하고 키보드의 방향키 이용해서 상단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그리고 Convert Anchor Point 툴로 추가된 고정점에 드래그를 하는데 이때 핸들의 수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드래그하는 동안 Shift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모양이 완성이 됐으면요. 그라데이션을 설정합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그라디언트의 타입은 리니어, 앵글 0도를 지정하고요. 왼쪽과 오른쪽의 컬러 스톱을 지정된 컬러로 설정해 줍니다. 이제 모자챙 아래 두께 부분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만들 텐데요. 무브를 이용해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무브를 빨리 띄울 수 있는 방법은 툴 패널에 셀렉션 툴을 더블 클릭해 봅니다. 대화 상자가 열렸죠? 호리젠탈은 0을 입력하고, 버티컬은 마이너스 0.8을 입력해서 카피를 눌러 하단으로 이동하여 복사합니다. 그리고 제시된 명 칼라를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로 먼저 보내볼까요? 맨 뒤로 보내기를 해봅니다.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면 교재에서와 같이 앞부분을 포함하도록 사각형을 그려서 마이너스 프론트로 정리를 하고 뒤로 보내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상단으로 이동해서 네, 맞춰서 잘라주겠습니다. 배치가 됐습니다. 자, 이제 모자챙 부분에 규칙적인 점선을 적용할 오브젝트를 만들 텐데요.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오브젝트의 패스에 옵셋 패스를 클릭해서 마이너스 1mm를 입력하여 축소된 복사본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격리 모드로 전환하게 되면 나머지 오브젝트는 이렇게 흐릿하게 표시가 되고요. 드래그를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오브젝트를 선택할 때 방해 없이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고정점들을 드래그해서 삭제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면 없음을 지정하고 지정된 색상을 이곳에 설정해 줍니다. 테두리에 흰색을 지정하고 스트로크의 두께는 1pt를 지정한 후에 대시드 라인 체크한 후 대시에 2pt를 적용해 줍니다. ESC를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자 상단 중앙에 타원을 그려 배치를 하겠습니다. Alt를 누르고 세로 안내선에서 드래그해서 타원 형태를 그려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강아지 모양 오브젝트를 축소해서 배치해 볼 텐데요. 축소하고 강아지 모양을 선택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로 모자 형태 위에 배치를 하고요. 60%로 축소를 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고 유니폼 60을 입력한 후에 선이 적용된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옵션스에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에 체크를 해주고 OK를 눌러 축소 복사합니다. 그런 다음 모자 중앙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씨를 회전해서 배치할 텐데요. 제시된 조건대로 타입 툴로 캐릭터에서 문자의 속성을 지정한 후에 모자 오른쪽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로테이트를 더블 클릭해서 앵글 30을 입력한 후에 레이아웃에 맞춰서 배치를 하며 모자는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앞치마의 형태가 나왔습니다. 사각형을 두개 겹쳐서 전체적인 모양을 먼저 만들 텐데요. 렉탱글 툴을 지정하고요. 도큐멘트 클릭해서 대화 상자에서 위스는 20, 하이트는 14를 입력해서 작은 직사각형을 그립니다. 그런 다음 다시 한번 클릭하고 위스는 30, 하이트는 45를 입력해서 그림과 같이 하단에 서로 겹치도록 배치합니다. 실력 형태 참조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치기 전에 얼라인에서 가운데 정렬을 Horizontal Align Center를 클릭해서 두 개의 직사각형의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고요. Pathfinder에 Unite를 클릭해서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Direct Selection 툴로 중간 두 개의 고정점을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방향 키를 이용해서 위쪽으로 이동해서 모양을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 모서리를 둥글게 하기 위해서 이펙트에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 스타일라이즈의 라운드 코너를 클릭합니다. 레디우스 1을 지정한 후에 오브젝트의 익스팬드 어피어런스로 속성을 확장해 줍니다. 앞치마 모양 하단의 모양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단 고정점을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한 후에 유니폼 120%를 입력해서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제 상단에 끝 모양을 만들 텐데요. 둥근 사각형을 활용해서 만들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중앙에 세로 안내선에 Alt를 누르고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위스 17, 하이트 17, 코너 레디우스 4mm를 입력해서 배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끝 모양을 남기기 위해서 사각형을 이용해서 떼줄 부분이 충분히 덮이도록 Alt를 누르고 중앙에서부터 드래그해서 사각형을 배치합니다. 중앙에 정렬을 맞춰준 후에 다시 한번, 자, 앞에 있는 이 사각형의 형태를 빼겠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의 마이너스 프론트로 빼줍니다. 자, 그리고,
뒤로 보내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두 개 끝모양 사이에 사각형을 이용해서 제시된 면 색상이 있는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합니다. 자, 앞치마 부분에 패턴을 적용할 텐데요. 자, 이미 앞서 패턴은 등록을 했습니다. 앞치마의 배경색과 패턴의 배경색이 똑같습니다. 자, 선택한 후에 스와치에서 면 색상에 여러분이 등록한 뼈다귀라고 하는 패턴을 등록합니다. 자, 클릭을 해서 적용하면 등록될 당시의 크기로 문의가 나옵니다. 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무늬의 패턴 크기를 패턴의 크기만 축소하기 위해서 유니폼 40을 입력하고 반드시 오브젝트에 체크를 해제하고 패턴스에 체크만 합니다. 자, 그리고 테두리는 없음을 지정하겠습니다. 앞치마의 양쪽 끈과 동일한 색상으로 육각형을 그려 배치하겠습니다. 드래그 할 때 Shift를 눌러주면 되겠고요. 만약에 드래그하는 동안에 육각형이 아닌 뭐 오각형이나 다른 다각형이 그려진다면 키보드에 방향키 이용해서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육각형입니다. 이곳에다 배치하고 Selection 툴 상태에서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앙에 정원을 그려줄 텐데요. 도큐멘트에 Alt를 누르고 세로 중앙에 클릭해서 16mm의 정원을 그리겠습니다. 상단에 배치하고요. 앞치마의 상단 중앙에 이동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도 강아지 얼굴 형태가 복사돼서 들어가죠. 강아지 얼굴 형태 선택하고 Ctrl-C, Ctrl-V로 원 안에 배치하고요. 크기는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합니다. 이때 유니폼 40을 지정하고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 체크를 한 후에 자, 여기에서는 반드시 오브젝트의 체크를 확인하시고요. 패턴스는 뭐 설정을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오브젝트에 패턴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리고 30도를 회전해서 원의 중앙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제 주머니 형태를 그릴 텐데요.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세로 안내선 중앙에 Alt를 누르면서 클릭합니다. width 21, height 19, corner radius 2를 지정해서 그림과 같이 중앙에 배치합니다. 자, 그리고 상단이 겹쳐지도록 사각형도 괜찮고요. 둥근 사각형도 상관없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해서 상단의 모양을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 불규칙적인 점선을 그려 배치할 텐데요. 오브젝트의 패스에 옵셋 패스를 지정해서 마이너스 1mm를 입력하고 축소된 복사본을 만듭니다. 자, 여기에 제시된 선의 속성으로 불규칙적인 점선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큰 주머니 모양을 선택하고 불투명도를 조정할 텐데요.
상단 컨트롤 패널에 오페시티를 60%로 지정해서 비치도록 합니다. 자, 이 안에 그룹을 지정하는 오브젝트를 배치할 겁니다. 왼쪽 상단에 제작해 놨던 작은 뼈 형태를 선택하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로 주문 형태 위에 배치합니다. 그런 다음 크기를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고 90%로 줄이겠습니다. 이때도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오브젝트에 체크되어 있나 확인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110도를 입력하고 그림과 같이 회전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사하고요. Ctrl D를 눌러서 한번더 반복 복사합니다. Shift를 누르면서 함께 선택하고요. Ctrl G로 그룹으로 설정합니다. 이때 바운딩 박스의 가운데 점을 참고해서 주머니 모양 중앙에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타입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제시된 조건에 맞는 폰트를 지정하고 크기 지정하여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하면 작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안내선 가리고 현재 창에 맞추기를 한 후에 최종적인 저장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